안녕하십니까.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 학과장 교수 정혁상입니다. 우리 철도대학은 새 역사의 개척이라는 창학 이념과 철도산업의 전망을 토대로 개교 이후 2004년에 문을 열었으며 국내 최초의 사립대학 단과대학입니다. 동양대학교 철도대학은 총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경영학과, 철도운전제어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철도전기융합학과, 철도관제정보학과, 그리고 우리 학과인 철도건설안전공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 구성은 철도 운영기관의 취업에 최적화시킨 편제로서 현재 25분의 학부 교수님들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천여 명의 학생이 미래의 철도인이 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철도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정학적으로 국제철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입학하는 시점에는 대북철도의 길이 열리고 철도 건설이 시작돼야 될 것이며 국제철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은 철도 건설에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철도 건설의 초석이 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철도를 준비하며 올바른 철도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